국제 로타리 3650 지구 3지역 대표 이현성입니다. 1905년 설립된 로타리는 118년을 지속하여 활동해 왔습니다. 1927년 경성 로타리 클럽으로 시작한 한국 로타리는 4년 후 2027년에는 100년 역사의 반석 위에 서게 됩니다. 지난 100년 동안 로타리는 세계적으로 인류의 원초적 장애인 소아마비를 박멸하는 불멸의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새로운 100년을 바라보는 지금 우리는 모두의 가슴을 하나로 관통할 수 있는 새롭고 선명한 비전을 공감해야 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다 함께 힘을 합하여 지구촌과 지역사회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창조적 변화를 끊임없이 실천하는 그런 세상이다 라는 로타리의 비전은 창조적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생각, 즉 로타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모두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세계 평화, 질병이 없는 사회, 봉사를 통하여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비전을 실천하기 위한 전략적 우선순위는 지금보다 영향력을 더해야 한다. 영역을 넓혀야 한다. 참여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 적응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네 가지 전략입니다. 첫 번째, 영향력을 높이는 것이란 보다 높은 수준의 프로젝트를 만들고자 하는 도전에 대한 영향력을 높이는 것. 예를 들면 소아마비 퇴치의 업적을 활용하여 더 큰 영향력을 창출하는 프로젝트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하면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확신으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새로운 참여 모델을 만들어 영역을 넓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를 새로운 멤버들과 공유해야 합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로타리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계를 대표하여 포용력이 있으며 매력적이고 동정적이며 열정 가득한 조직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0개 이상의 나라에서 활동하는 5만 개 정도의 클럽, 140만 명 정도의 로타리 멤버십은 더 크고 넓게, 더 확고하게 확장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전략은 감동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통하여 참여의 수준을 높이는 것입니다. 세대를 넘고 지역을 뛰어넘는 관계를 만들어내고 지원하며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의 변화를 실현하고 동기를 부여하며 동호회를 견인하고 자기 개발을 도와 봉사 활동의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로타리의 활동 가치를 공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젝트로 클럽을 지원해야 합니다. 네 번째 전략은 상황 변화를 포용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적응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과감하게 수용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발전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우리의 우정은 더 심화되고 봉사활동은 더 활발해지는 창의적인 프로젝트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일하는 조직은, 우리가 일하는 방법은 더 간결하고 더 빠르게 진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요즘은 뜸한 예전의 사교클럽이라는 긴 역사의 행간에 형성된 로타리에 대한
부정적인 세상 인식의 때를 과감하게 씻어내야 합니다. 25억 명 아동에게 소아마비 백신을 투여했고 연간 4,700만 시간을 봉사하며 매년 100명 이상에게 평화 펠로우십을 제공하고 6,500만 달러 이상을 질병 퇴치를 위한 보조금으로 지원합니다. 로타리가 없었다면 세상은 오늘날 같이 변화할 수 없었다는 빌 게이츠의 말처럼 로타리에 대한 세상 인식이 바로 서도록 스스로 변화하고 실천하며 클럽이 강건해지도록 하며 모두가 변화하도록 이미 활동에 나선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 함께 100년 비전의 길로 향하고 있습니다. 국제 로타리 3650지구 3지역 대표 이현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